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친절을 청하라니, 항복이라니! 아직도 서북면에 여러 성이 분전하고 있어. 동북면의 군사들도 건재하오. 헌데 어찌하여 벌써 항복을 입에 올린단 말이오? 배야, 아직 고려의 군사들이 남아있을 때 협상을 시작해야 하옵니다. 싸울 군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는 저들과 마주앉을 기회조차 없사옵니다. 송나라도 아직 군사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거랑과 전연의 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렇게 전란을 멈춘 덕에 송의 백성들이 그들의 터전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대야, 소신들이 항복을 주창한다 하여 소신들을 반역자로 여기지는 마시옵소서.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려는 것이옵니다. 대야, 백성들을 생각하시옵소서. 이대로 전란이 이어진다면 더 많은 고려의 백성이 참살당할 것이옵니다. 더 많은 고려의 강토가 폐허로 변할 것이옵니다. 여기서 전란을 멈춰야 하옵니다. 폐하, 소신들도 폐하만큼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옵니다. 허나 이것이 위정자의 책무이옵니다. 자신이 굴욕을 감내해서라도 백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폐하와 소신들의 의무이옵니다. 부디 이 점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정녕, 그것밖에 없소. 그것만이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란 말이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소. 모두 같은 생각이오. 단 한 명도 계속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요. 예부시랑. 예, 폐하. 경이 말해보시오. 경은 어찌 생각하오? 재상들의 말이 맞사옵니다. 친절을 청하시옵소서. 뭐요? 소신이 직접 친절을 청하는 표문을 짓겠사옵니다. 예부시랑!